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의 항복을 받아낸 소련군은 그 여세로 로스토프까지 진군하기 시작했다. 소련군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중심지인 하리코프까지 탈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반격에 나선 독일군에게 다시 빼앗기고 만다. 이처럼 독일과 소련이 공방전을 벌인 결과 쿠르스크 일대에 거대한 돌출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해빙기가 찾아오게 되고 소련의 태평원이 진흙밭으로 변하면서 전투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 사이 동부 전선을 지휘하던 독일군 지휘부는 쿠르스크 일대에 생긴 돌출부를 포위해 소련군을 섬멸시키는 작전을 계획한다. 성체작전이라 명명된 이 작전은 중부집단군과 남부집단군이 합공하여 쿠르스크 돌출부를 잘라낸다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독일군은 남쪽 지역을 재탈환하거나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해 들어갈 속셈이었다. 독일의 명장 만슈타인 장군은 전력이 크게 약화된 소련군에게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련의 공세를 한 차례 막아낸 뒤 늦어도 5월에는 쿠르스크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히틀러는 기갑 전력이 증원되는 6월로 공격을 연기시켰다. 성체 작전을 위해 독일 육군 기갑 총감에 임명된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은 작전일까지 한 대라도 더 많은 신형 전차를 생산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장갑차와 군용 트럭도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한 달에 생산되는 전차 수는 160대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소련의 주코프는 전선에서 돌출된 쿠르스크가 독일군의 다음 목표 지점이 될 것임을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다. 게다가 어마어마한 공업 생산력을 갖춘 소련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오로지 전차에만 생산력을 집중할 수 있었고 T-34 전차를 한 달에 1000대씩 뽑아냈다. 그러나 소련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때 북아프리카에서 연합군과 싸우던 독일과 이탈리아 주축군이 연합군에 항복하는 변수가 생기게 된다. 독일의 모든 병력과 장비를 소련 전선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되자 전력 우위를 강조하던 히틀러가 다시 한번 7월로 작전을 연기시켜버린다. 히틀러의 오판으로 독일군의 공격 시점이 4개월이나 늦춰지자 소련군은 쿠르스크 전선의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방어선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미 4월부터 시작된 이 작업에는 30만 명의 시민과 100만 명의 병사들이 동원됐으며 160km에 이르는 8중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이 동원되면서 소련 역사상 가장 철저하고 거대한 방어 작전이 펼쳐진 것이다. 특히 넓은 조원 지역이었던 쿠르스크는 독일군 전차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에 소련은 독일군의 탱크를 저지시킬 수 있는 온갖 방어물들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40만 개가 넘는 대전차 지뢰가 소련군 참호 주변에 매설돼 있었고 독일군을 속이게 될 가짜 공군 기지도 50개나 추가로 건설했다. 이로써 최종 준비를 마친 독일과 소련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기갑 전력과 병력을 쿠르스크로 집결시키게 된다. 독일군의 성체 작전이 개시되기 불과 1시간 전, 소련군이 매설해놓은 지뢰를 해체하던 독일 공병 부대원이 소련군의 포로로 잡히게 된다. 그리고 독일군이 곧 공격해올 것을 알아챈 주코프는 독일군의 기습 항공 폭격과 포격을 퍼부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맞선 독일군은 가장 강력한 티거 중전차와 새로 개발된 페르디난트 차주포를 앞세워 대응했고 제9 기갑군이 소련으로 전진하면서 성체 작전이 시작된다. 두 개 집단군으로 나뉜 독일군은 중부 집단군을 쿠르스크 북쪽으로 진격시켰고 남부 집단군은 남쪽에서 포위망을 좁혀갔다. 그러나 그동안 소련이 준비해놓은 방어선으로 인해 독일군은 좀처럼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중부 집단군의 핵심 전력이었던 제9기갑군 사령관 모델 장군은
두터운 소련군의 방어 진지를 돌파하기 위해 독일 공군의 폭격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당시 소련의 공군은 더 이상 독일 공군과 비교해도 수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물론 기체 성능이나 조종사의 기량은 독일군이 우세했지만 400여 개의 전투기를 출격시킨 소련은 수적 우위로 이를 극복했다. 결국 끝없이 배치된 소련군의 방어선을 정면 돌격해야 했던 중부 집단군은 급격히 전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하루 동안 6.5km를 전진하는 게 고작이었고 30시간 동안 2만 5천 명의 병력과 전차 200대를 잃고 말았다. 전력을 재정비한 무델 장군은 400여 대의 전차와 10개 보병 사단을 동원해 포니리 지역을 지나는 철도선의 공세를 개시했다. 이곳은 크루스크와 오레를 잇는 철도선의 중심으로 독일군과 소련군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리하여 약 10km 정도에 불과한 전선에서 40만에 가까운 양측 병력이 충돌했다. 기갑 전력이 우세한 독일군은 폭격기와 전차를 동원하여 공격했지만 끊임없이 증강되는 소련군은 무너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양측의 전력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벌어져갔고 결국 크루스크 북부 전선을 책임졌던 중부 집단군은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모델은 더 이상 소련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히틀러와 클룩의 원수는 계속 공격할 것을 명령했지만 더 이상의 공세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모델 장군은 휘하 부대에게 휴식을 명령했다. 이로써 성체 작전이 시작된 지 불과 5일 만에 크루스크 북부 전선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 한편 만슈타인 원수가 지휘하는 남부 집단군은 9개의 독일 최정예 기갑사단을 비롯해 북부 집단군보다 월등히 우수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독일 국방군 그로스 도이칠란드 사단과 무장 친위대 3개 사단은 최신 장비로 무장한 정예병들로 구성된 부대들이었다. 이들은 독일에서 보충된 최신의 전차 200대를 앞세운 막강한 기갑 전력으로 이틀 만에 30km를 전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소련군의 강력한 저지선을 맞닥뜨리면서 남부 집단군도 고전을 면치 못했고 소련 공군의 폭격에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제4기갑군을 지휘하던 호트 장군은 소련군의 방어선을 정면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우회하여 진격하기로 결정한다. 독일군이 주력 공세를 북동쪽의 작은 철도 교차점으로 돌리자 소련의 주코프는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비군 40만 병력을 이곳에 투입시켰다. 스탈린으로부터 프로호르프카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로트미스트로프 장군은 사흘 동안 370km가 넘는 거리를 행군하여 7월 10일 전선에 도착했다. 이렇게 집결한 양측 기갑 전력은 전차만 900여 대에 달했고 이 중 소련군의 T-34 전차가 600여 대였다. 소련의 T-34 전차는 가벼운 무게 덕분에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지만 화력면에서는 독일군 전차보다 부족했다. 주코프 장군은 이를 타개할 작전으로 기동성을 활용한 기계화 부대의 백병전을 지시하였다. 7월 12일 마침내 소련군 지휘관 로트미스트로프 장군이 공격 명령을 내렸고 독일 쪽에서도 무장 친위대의 전차들이 진격을 개시했다. 하늘에서는 독일의 폭격기가 소련군 진영을 폭격하였고 이에 맞선 소련의 항공기들도 쉴 새 없이 폭탄을 투하했다. 소련군은 전차를 코앞까지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공격을 펼쳤으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숫자의 전차를 잃고 말았다. 좁은 지역에 수백 대의 전차가 뒤엉켰고 전투 불능이 되면 유탄과 화염병을 투척할 만큼 전투는 매우 치열하고 혼란스러웠다. 양측은 이날 하루 동안에만 700대가 넘는 전차를 잃게 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소련의 전차였다. 두 진영은 더 이상 진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은 상태였으나 만슈타인은 다음 날에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히틀러가 남부 집단군의 작전을 갑자기 취소시켜버린다. 서방연합군이 시칠리아 상륙에 성공하면서 동맹국 이탈리아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탈리아를 지켜내고자 했던 히틀러는 무장 친위대 기갑 전력을 이탈리아로 이동시켰다. 결국 성체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독일군은 이전의 방어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쿠르스크에서 11일간 벌어진 전투는 소련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소련은 독일군보다 훨씬 많은 사상자와 전차를 손실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의 생산 능력과 방대한 병력에 놀란 독일군은 점점 소련의 전쟁 수행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된다.